안녕하십니까? 역사에 홀딱 빠진 남자 역덕 인여입니다. 지난 시간에 고구려는 너무 허무하게 무너진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고구려는 당의 침공을 그동안 잘 막아왔죠. 그런데 불행히 연개소문이 죽은 뒤에 그의 아들들이 서로 싸우다가 나라를 망치고 말았습니다. 정말 너무 허무한 최후랄 수 있는데요. 이렇듯 내부는 멸망이 지느끼니 우리 모두 내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성문전투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성문전투는 나당 전쟁에서 신라가 당에 패배한 전투 중에 가장 최악의 전투였습니다. 신라는 왜 성문에서 단군에게 패했을까요? 그리고 신라는 이 패배를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그러면 이제부터 성문전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쟁 배경을 살펴보죠. 때는 서기 668년. 백제는 이미 멸망했고, 고구려는 당과 신라의 협공으로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당과 신라 모두 이득을 챙겼죠. 당은 꼴보기도 싫었던 고구려를 마침내 굴복시켰고, 신라는 자신들 힘들게 했던 백제를 멸망시키고, 뒤이어 고구려마저 무너뜨렸으니까요. 그런데 이두 나라는 그 직후에 서로 갈등을 빚게 됩니다. 저 당나라가 한반도 전체를 다 집어삼킬 야욕을 드러냈기 때문이죠. 당은 660년에 웅진도 도포를 설치하고 백제 부흥군을 진압한 후에 당나라로 만명가에 있었던 부여융을 데려와서 백제국의 왕으로 세웁니다. 즉 당나라는 옛 백제 영토에 괴뢰국을 세운 것이죠. 게다가 당은 663년경에 계림 대도독부를 세우고 문무왕을 도독으로 삼았습니다. 물론 이건 그냥 명색상 한 거고 실제로는 세우지 않았어요. 하지만 당이 이런 움직임을 보인 것은 신라마저 당의 영역으로 삼겠다라는 뜻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신라로서는 당의 이름을 묵과할 수 없었고 결국 두 나라는 서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하지만 신라로서는 참 힘든 싸움이죠. 저 당나라가 얼마나 막강한 나라입니까? 고구려마저도 마침내 무너졌으니까요. 체급 차이가 엄청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라는 전쟁을 결심했습니다. 그 까닭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 앞서 말했듯이 문무왕을 계림부 도독으로 삼고 옛 백제 영토에 괴뢰국을 세우고 지척 통치하려는 저 당의 움직임에 위협을 느꼈습니다. 당이 한반도에 세력을 늘고 뒤이어서 문무왕을 도독으로 삼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신라마저 집어삼키겠다 라는 야욕을 드러낸 것이 다름없었죠. 그러니 신라로서는 이를 묵과할 수 없고 어떻게든 당을 격파해야 했습니다. 이거 두 번째로, 지금까지 신라가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비록 외세 힘을 빌렸다지만 백제와 고구려의 연이은 침략으로 나라가 망할 지경이었다가 끝끝내 역전하여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켰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일이 희생되었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피를 흘려서 간신히 이겼는데 그 전쟁의 대가를 얻지도 못했으니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신라로서는 어떻게든 전쟁의 과실을 얻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옛 백제 영토를 반드시 확보해야 했죠. 그러기 위해서는 당이 세운 백제 괴뢰 정권을 무너뜨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일찍이 당과 맺었던 밀약이 지켜지지 않은 것에 불만을 느꼈습니다. 이보다 앞서 문무왕의 아버지 김춘추가 당에 건너가서 밀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대동강 이남은 신라가 갖고 이북은 당이 갖는다라는 밀약이었다는데 이 밀약의 내용은 현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설인기가 문무왕에게 우리 당을 배신한 이유가 뭔가라고 꾸짖는 이 책문에 대해서 답변을 했는데 그 내용 중에는 일찍이 맺은 약조가 있는데 당이 이를 지키지 않고 멋대로 옛 백제 땅에 괴뢰국을 세웠다라고 이렇게 비판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것을 보면은 밀약이 있었던 것은 확실해요. 그런데 이제 당이 그 밀약을 지키지 않으니까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한 것이죠. 아, 이런 죄송합니다. 이거 네 번째로, 당이 신라에만 집중할 수 없다는 것을 신라 알고 있었어요. 당시 당은 대제국이었지만 사방에서
이 당을 노리는 세력들이 많았어요. 그중 가장 강력한 세력은 토번이었습니다. 지금의 티베트 지역에서 세력을 틀고 있었던 이 토번은 당에게 엄청난 적수였어요. 그때 등장한 인물이 가르천령이라는 명장이 있는데 이 가르천령은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당의 여러 명장들을 다 격파한 인물입니다. 이들이 아주 강력하니까 당으로서는 정말 이 토본의 눈치를 봐야죠. 그러니 저 신라의 군대를 보내기에도 참 빠듯하다니까. 신라는 이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자신들이 당과 맞서더라도 저 당나라가 전적으로 신라의 대군을 보낼 수는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양측의 전략 분석해 볼까요? 먼저 당나라부터 보죠. 당나라는 고구려와의 전쟁 때 얘기했듯이 부병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당의 중앙 정부가 농민들에게 토지를 지급하는 균전제를 실시하고 있었는데, 이 농민들은 나라에서 토지를 받은 대가로 조세를 부담하고 직접 가서 일을 해야 하고 또 세금도 내야 하죠. 근데 또 여기에 군대로 징집돼서 일정 기간 복무를 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병제인데요. 이 부병제는 나중에 농민들이 너무 살기 힘들어져서 다 흩어져서 제도가 무의미해지자 폐지됩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 아직 부병제가 돌아가고 있었지요. 한편 당의 군사 시스템 중 핵심은 육화진법이었습니다. 이 육화진법은 대기병 전술, 그러니까 보병이 기병을 상대로 맞서 싸울 때 효과적인 게 방진인데요. 이 방진을 개량화시킨 것이 바로 이 육화진법입니다. 7개 부대 중한 부대가 가운데 있고 나머지 6부대가 이렇게 딱딱딱딱딱딱 배치된 것이 육화진법인데, 마치 꽃 모양 같이 생겼다 해서 육화진법이라고 합니다. 이 진법은 이민족의 중장 기병이 뚫지 못하도록 딱 틀어막고 역공을 빨리 가해서 적군을 섬멸시키는 데 아주 유용했어요. 당은 이러한 진법을 동원하여 여러 이민족들을 토벌하고 세력을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 당의 부대도 잘 짜여져 있었어요. 각 부대당 여기 군병, 그리고 보병, 그리고 기마병이 있었는데, 선봉에 궁수대가 먼저 화살을 쏘고 뒤에 장창병과 보병이 있었는데, 이들이 적군이 다가오면은 당장 진인형을 쳐서 적군을 막아냈죠. 그 동안에 이 기병대는 후방에 기다리고 있다가 적군이 무너지거나 측면 공격을 해야 될때 즉시 투입되어서 적군을 유린했죠. 당시 당군은 중장 기병이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이 경기병을 아주 잘 활용했죠. 그들은 기동 전술을 아주 잘 구사해서 적군을 요리조리 막 습격을 가해서 박살내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저 당태종도 특기가 국회 지키고 있다가 기병대를 보내서 적군의 식량 보급 기지를 박살내서 적군을 아주 으악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멘탈이 나가게 만드는데 아주 실력이 대단했어요. 그는 경기병의 장점을 아주 잘 활용했고, 당군은 이러한 명군의 업적을 바탕으로 삼아서 경기병 위주의 전력을 펼쳤습니다. 이것이 당 기병의 그 경기병이고, 요 보병, 요 궁수병인데, 이 보병 부대는 다들 명관계를 착용했었어요. 이 명관계는 사극에 흔히 나온 그 갑옷인데, 바로 이 시기에 이 갑옷이 등장했습니다. 이렇듯 잘 짜여진 당군은 사방에 그 군대를 다 징집했는데, 각 지역마다 총관이 군대를 다 동원했고, 총병이 각 부대를 다 지휘했어요. 이 총병들이 다 하나로 묶어서 한 명의 대총병이 그들을 통솔했는데, 이렇듯 당이 세부적으로 군대를 나눈 까닭은 반란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약에 한 지휘관이 지역 전체를 다 이끈다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지휘관이 땀만 품고 발레를 일으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각 지역을 다 일일이 다 쪼개가지고 한 부대마다 한 천명을 다 배치시켜서 이 천병들이 이렇게 많으면은 발레를 익힌다 해도 소수니까 쉽게 진압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잘게 쪼개서 딱딱딱 나눠진 이 부대를 대총병 한 명이 다시 이끄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지요. 당군이 동원할 수 있는 최대 병력은 대략 50만 이상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이 병력을 한 지역을 다 보낸 것은 고구려, 토봉 같은 대적에게나 가능했고, 다른 소수 민족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병력 보내기에는 빠듯하니까 일부 병력만 보냈지요. 한편 신라를 살펴보겠습니다. 신라는 저 3세기 이전만 해도 판갑 위주였어요. 최근에 유물이 발굴되는데 완전한 형태의 판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구려로부터 감옷이 전래되면서 신라 역시 고구려의 감옷, 즉 찰갑을 착용하게 되었어요. 일명 비늘 감옷이라고 불리는데 이 찰갑을 착용한 신라군은 고구려, 백제와 거의 비슷한 유형의 군대를 구성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고구려군에 비해서 신라는 목초지가 별로 없어요. 알다시피 경상도 지역은 산지가 많고 평지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말을 키우기가 매우 빠듯했어요. 그래서 이 신라군은 보병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물론 기마병도 있었죠. 이 기마병은 소수 정예 부대였습니다. 주로 귀족들 위주의 부대로 개평 운영되었지요. 신라군은 초기에는 6개의 부락의 장제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전쟁에 임했어요. 이 6개 부락이 워낙 그만큼 강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신라가 세월 키우다 보니까 좀더 조직화된 시스템이 필요했죠. 그래서 그 버풍왕 때 육부체제가 육정의 6개 군단 편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진평왕 때는 이 육정이 다시 늘려져서 십정으로 받게 됩니다. 이 십정이 각 지방의 군대를 다 동원해서 전쟁에 임했지요. 그리고 중앙군도 개편되었습니다. 583년에 서당이 설치되었고 625년에 낭당이 설치됐어요. 그리고 왕궁 수비대인 시위부도 624년에 창설되었습니다. 이렇게 중화군과 지방군을 각각 개편하면서 신라군은 만명 단위의 군대를 다 동원했었고요. 고구려 원정 때는 20만에 달하는 대군을 동원했습니다. 상당히 만만치 않은 군대였던 것이죠. 또 신라의 독특한 시스템 중 하나로 저 화랑 제도 될수 있어요. 화랑은 진흥황 때 설치된 그 군대 체제인데, 원래는 여자 둘을 세워서 원낭이라고 이 여자 둘이 귀족 자제들을 이끌게 했는데, 글쎄 이 아름다운 이 미녀 둘이 서로 질투하다가 서로를 막 모함해 죽였어요. 그러니까 진화는 안 되겠다 싶어서 화랑을 설치하겠어요. 이 화랑은 신라 귀족들의 그 자제들로 구성되었고, 밑에는 하급 귀족들로 구성되어 있어. 하급 귀족들이 낭랑이라고 해서 저 화랑들을 모시게 했어요. 이 화랑들은 신라 군대에 그 처음 귀족들이 들어갔을 때 적응할 수 있도록 일찍부터 무예 연습하고 명승지를 탐방하고 전쟁을 막 참가하면서 경험을 쌓게 하는 역할을 수행했죠. 그리고 이들은 나라에 대한 충성심을 굳게 다지면서 외국과의 전쟁 때 나라에 위해 충성을 다 바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훈련되는 것이었습니다. 일종의 청소년 수련원이라고 할수 있겠는데, 그것보다도 더 심했죠. 얼마나 심했냐면은 이 화랑이 전쟁에 투입되었을 때
전투가 불리해지면은 이 화랑이 단독으로 돌격해서 일부러 전사당했습니다. 그러면 병사들이 붕괴하여 적군을 격파했지요. 신라는 이러한 전통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어요. 김유신도 낭비성 전투 때 상황이 급박해지자 자신이 단독으로 돌격해서 고구려를 격파했지요. 이때 그가 죽지 않은 게 신라로선 다행이었습니다. 아무튼 이 화랑 제도는 신라가 백제의 고구려 침략으로부터 끝끝내 버텨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습니다. 또 신라는 쇠뇌가 아주 대단했어요. 쇠뇌를 아주 잘 만들기도 명성이 자자했지요. 그래서 나당전쟁 직전에 당 고종이 쇠뇌를 아주 잘 만들기도 소문난 구진천이라는 사람을 데려와서 너희 나라가 쇠뇌를 그렇게 잘 만든다지? 그 우리에게도 이 쇠뇌를 만들어라오 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일부러 원래는 1,000보 이상 나가는 화살을 쏠수 있는 쇠뇌가 만들 수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주 잘못 만들었어요. 기껏해야 30보 또는 60보 정도밖에 안 가는 쇠뇌를 만들었어요. 이에 당 고종이 너왜 자꾸 이딴 식을 해? 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아마 바다를 건너라고 목재가 상해서 건너나 봅니다. 라고 변명을 막 했어요. 이에 당 고종은 계속 이 구진천에게 세뇌를 제대로 만들려고 요구했으나 구진천을 끝내 당에게 신라 세뇌 기법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정말 충성심이 대단한 사람이 하나 있겠지요. 자, 이렇게 양측의 전략을 분석했는데요. 그럼 이제 전투 전개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665년 8월, 문무왕은 칙서 유리원의 중재 안에 웅진 취리산에서 부요 유흥과 함께 옛 원한을 잇고 우호를 맺으며 서로 공격하지 말자라는 내용의 맹약을 맺고 말의 목을 베고 그 피를 입술에 발랐다고 합니다. 이것이 취리산 맹약인데 문무왕 입장에서는 참 뭐랄까 기분이 이상했겠죠. 태자 시절에 신라가 저 백제 멸망시켰을 때저 문무왕 본인이 저 부여웅을 끌어안친 뒤에 네 놈의 아버지가 내 누이를 죽이게 해서 내가 머리가 아팠는데 이제 네 놈의 목숨은 내 손에 달려있다 라는 식으로 협박했잖아요. 근데 이제 서로 동등한 자격으로 말목을 베고 피를 바르면서 서로 이제 공격하지 말자 라는 맹약을 맺었으니 기분이 어땠을까요? 근데 신라로서는 이걸 받아들일 수 없었죠. 어떻게 백제 멸망시켰는데 이제 와서 서로 우호를 맺고 공격하지 말자고? 저 괴뢰국을 어떻게 인정했겠습니까? 그래서 신라는 어떻게든 저 괴뢰국을 무너뜨릴 방책을 궁리했지요. 671년 1월, 이 당고종은 신라가 백제 토지와 백성들을 다 빼앗았다라는 보고를 받고 분노하여 신라의 사신들을 억류했어요. 그 중에 양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끝내 감옥에서 죽었어요. 이렇게 양측의 갈등이 극에 달했을 무렵에 670년 3월 신라의 사찰 서울유가 고구려 부흥군 지휘관 고연무와 합세하여 2만 정예병을 이끌고 압록강을 건너서 오골성에서 말괄 병사들과 합류했어요. 그후 이들은 4월 4일에 당군을 대적하여 크게 이긴 후에 적의 구원군이 오기 전에 백성은 후퇴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설오율은 사찰이었어요. 이 사찰은 진골이 받는 그 벼슬이 아니고요. 육두푼위의 벼슬이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들은 신라의 정규 부대가 아니라 특공대라고 할수 있어요. 특공대 1만 명이 저 고연무의 신라, 저 고려 부흥군 1만 명과 합세했다. 그리고 백제를, 아니, 백제 아니다. 그 당나라에 습격했다라는 것은 저 당군의 시선을 요동에 쏠리게 한그 위장 공세였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실제로 당군은 신라와 고구려 부흥군이 갑자기 습격을 가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요동 방비를 서둘렀어요. 그런 사이 신라는 옛 백제 영토를 향해서 대대적인 공세를 가합니다. 670년 7월, 문무왕은 웅진 도독부가 사마 예군을 보내 신라를 정탐하려 했다는 이유로 사마 예군을 억류했어요. 그 후에 품일,
뭉충, 중신, 의관, 천관 이들보다 김씨예요. 어쨌든 이들을 파견하여 옛 백제 영토를 대대적으로 침공하여 63개 성을 함락시키고 그곳 주민들을 다 내지로 옮깁니다. 또한 첨종과 죽지 등은 7개국 성을 함락시켰고 2,000명의 목을 베었습니다. 그리고 군관과 문양 등은 12곳의 성을 함락시키고 7,000명의 목을 베고 말과 병장기를 대량으로 확보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라는 옛 백제 영토에 80여 개에 달하는 성을 함락시켰던 것이지요. 문무왕은 뒤이어서 고구려 부흥군의 중심 인물인 안승을 고구려 왕으로 봉하고 금마저에 머물게 합니다. 이는 옛 고구려인을 포섭하여 당나라의 친위치 머슴 싸울 때 그들의 협력을 얻기 위한 전략이었지요. 그리고 670년 12월 한성두 총관 수세가 백제 영토 일부를 당에게 바치고 귀순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발각당했어요. 이에 문무왕은 대하찬 진주를 파견하여 수세의 복을 베었습니다. 신라는 뒤이어서 계속 당을 공격했어요. 671년 1월 당나라에게 동원된 그 말갈군이 설구성을 포위했는데 함락시키지 못하고 퇴각하려 했습니다. 이때 신라군이 반격을 가해 300여 명의 목을 베었습니다. 그리고 문무왕은 당군이 웅진도도불을 구원하러 온다는 말을 듣고 대하찬 진공 등을 보내서 웅포를 지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671년 7월 26일에 대당 총관 설린기가 문무왕에게 사실 보내 항의했습니다. 설왕 개부, 이 개부는 태종 무효왕인데 너희의 그 선왕이 천자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신라가 너무 위태롭다라고 호소하고 고구려와 백제를 쳐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냐. 근데 왜 이제서 우리 배신해? 라는 식으로 따졌어요. 물론 내용 자체는, 그러니까 문구 자체는 공손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총관인데 이 총관이 왕에 보내는 그 사절문이니까 공손해야겠죠. 하지만 그 내용은 매우 신랄했습니다. 이에 문무왕은 강수를 시켜서 그 유명한 답설인기서를 보냈습니다. 이 내용은 신라도 당을 위해 열심히 싸워줬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했고 당이 밀약을 어기고 괴뢰국을 세웠다. 이것은 약속 위반이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비판하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 광수의 활약으로 신라는 명분을 얻었지요. 그리고 671년 9월 당의 장수 고관이 사만 군대를 이끌고 평양의 당도에 해자를 파고 보를 쌓으며 전쟁 준비를 합니다. 이에 신라는 10월에 당나라 수송소 70여 척이 황해 건너는 것을 수구를 보내서 격파하고 낭장 겸이대후와 군사 100여 명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렇듯 신라가 거듭해서 당군을 격파하자 당 고종 격노했죠. 그리하여 대대적으로 신라를 전벌할 뜻을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쟁은 본격적으로 개시되었지요. 672년 7월 이근행이 3만 군대를 이끌고 평양에 당도했습니다. 이거 앞서 평양에서 진지를 구축하고 있었던 고관의 1만 병사와 합류했습니다. 이후 8월에 한시성과 마읍성을 공격하여 함락시켰지요. 그리고 이제 남하하여 백수성으로 진군했습니다. 신라군은 이때 백수성에서 군대를 모으고 있었는데 적이 그 백수성에서 500보쯤 떨어져 있을 때 요격을 가했습니다. 이때 고구려 부흥군도 합세했어요. 이 요격을 가해서 당군 수천 명의 목을 베었습니다. 이에 당군은 지금의 황해도 성인 그 성문을 후퇴하여 진영을 설치했습니다. 여기 지도에 보시듯이 이 황해도 성군이 바로 그 성문이 위치한 곳인데 이 성문은 그 벌판으로서 신라군이 임진강 건너서 평양으로 진군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목이었어요. 당시 신라는 당의 대군이 쳐들어오기 전에 평양을 공략하여 기선을 제압하고 고교 부흥 세력의 호응을 더 이끌어내서 전쟁을 유리하게 끌고 가고자 했습니다. 그걸 위해서는 저 성문을 돌파하여 평양으로 진격할 필요가 있었지요.
그래서 장군 의보, 대하찬 효천이 이끄는 신라군이 성문에 주둔한 당군에 대항하여 대박의 진을 쳤습니다. 이때 장창 부대는 다른 신라부대와는 달리 다른 곳에 진영을 설치했는데 당군 3천여 명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대장군의 진영을 벌였어요. 이것을 본 다른 부대 지휘관들이 시기했죠. 저 장창 부대가 홀로 머무르다가 공을 세웠으니 후한 상을 타겠구나. 우리도 한 곳에 모여 있어서 이런 공로를 세우지 못할 바에야 흩어져서 저 장창 부대처럼 공로를 세우자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다들 흩어져서 진을 치려고 했어요. 이것을 목격한 당군은 지금이 호기다라고 판단했죠. 그들은 신라군이 흩어져서 아직 진을 치지 못한 틈을 타서 공격을 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신라군은 크게 패했어요. 그래요. 대하찬 효천, 사찬 을문, 그리고 산세, 그리고 아찬 능신과 두선, 그리고 일기찬 안나한과 양신 등이 전사했습니다. 이 고위급 장군들이 죄다 전사해버린 것이죠. 이때 일기간 아진함이라는 장소가 있었는데 그는 상장군 의복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은 힘을 다하여 속히 퇴각하시오. 내 나이 벌써 70이니 얼마나 더살수 있겠습니까? 오늘이 내가 죽을 날입니다. 라고 말하고 후퇴시킨 뒤에 창을 들어서 적진으로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전사했지요. 그리고 그의 아들도 역시 뒤따라서 죽었습니다. 이리하여 신라군은 그야말로 완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일화가 있어요. 김유신의 둘째 아들 김원술도 비장의 신분으로 성문 전투에 참가했는데 아군이 패하자 이 사람도 화랑이었어요. 앞서 말했듯이 화랑은 전세가 불리할 때 단독으로 적진에 돌격했다가 전사하여 아군의 사기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역시 전사하고자 단독으로 돌격하려 했는데 부관 담릉이 만류했습니다. 후일에 일을 도모합시다. 지금 죽어봐야 개죽음밖에 더 되겠습니까? 라고 만류했어요. 그러자 김원술은 남자는 구차하게 살지 않거늘 무슨 면목으로 아버지를 보겠는가? 라고 대답하며 말코피를 마구 후려치면서 달려나가려 했어요. 이때 담릉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면서 말코피를 잡아당기며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끝내 죽지 못하고 돌아갔지요. 이것을 보고받은 김유신은 분노했습니다. 그는 왕명과 가훈을 저버린 죄를 물어서 아들의 목을 벨 것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문무왕은 다른 장수들도 돌아왔는데 저 김원술 죽여버리면은 다른 장수들도 다 죽으란 소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사정도 있잖아요. 사람은 죽으려 했지만 부하가 때를 도모하자며 말로 했으니까 결국 그걸 따른 건데 그런 사람을 죽여버리면은 문제가 크잖아요. 그래서 결국 문무왕은 그냥 죄를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김유신은 끝내 아들을 용서하지 않았고 원수는 시골에 은둔했습니다. 그러다가 김유신이 죽은 후에 원수는 어머니를 만나러 갔지만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아들 노릇을 못했으니 나도 너의 어미가 아니다. 원술은 이런 상황에 통곡하면서 태백산에 들어가 응거합니다. 그러다가 675년 원술은 매소선 전투에 참가하여 힘껏 싸워서 신라의 승리에 공헌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여전히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세상을 비관하고 평생 벼슬에 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참 가슴 아프게 하는데요. 사람들이 김유신을 비난하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자기 아들을 저렇게 매몰차게 저버릴 수 있는가?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거는 그 당시 상황을 보면은 그 이유를 알수 있어요. 김유신은 앞서 말했듯이 화랑 출신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본래 신라에게 귀순했던 그 가야국의 후손이었어요. 즉 전통 귀족이 아니라 뜨내기였던 셈이었죠. 거기서 출세하다 보니 정말 많은 시기와 질투를 받았겠죠. 그는 그 모든 모해와 그 시기를 그 자신의 능력으로 극복하고 마침내 태대 각관까지 이르는 아주 입신양명의 사나이였습니다. 근데 자신의 아들이
화랑으로서 단독으로 쳐들어가도 죽지 않았으니 섬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야, 저 아들은 역시 김유신의 아들이라서 안 죽은 거야. 다른 장수들은 다 자기 아들을 보내 죽게 했는데 자기 아들은 살린다 이거지? 황산벌 전투 때 장군 품일의 아들 관창이 나가 싸우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자기 아들은 나가 싸우다 죽지 않았으니까. 이것도 앞선 전투 때그 나이 70세 먹은 그 노장이 다른 장군들 다 후퇴시키고 자신이 남아서 끝까지 싸우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자기 아들이란 녀석은 안 죽었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김유신으로서는 난감한 일이 안 있었어요. 이것도 자기 아들을 죽지 않게 해두었다 라고 이제 사람들에게 의심을 받게 되면은 신라의 사기가 떠지지 않습니까? 저 당가의 전쟁이 급한데 이런 일로 인해서 신라 사이에서 서로 의심과 모함이 들끓게 되면은 결국 신라 역시 저 고구려나 백제처럼 내분을 인해서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결국 이 김유신은 자신의 아들을 저버리고 나라를 구하기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 김호수도 참 딱하죠. 그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 부하가 말려서 그걸 따른 거였는데. 이거 나중에 메소수 전투에서도 열심히 싸워서 공을 세웠는데 끝내 그걸 용서하지 않다니 너무 야박하다 싶어요. 자, 그럼 패전 요인을 분석해 볼까요? 첫째로 지나친 전공 다툼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앞서 장창 부대가 따로 진을 쳐서 저 당나라의 기병대를 격파하고 3,000명을 확보해 신라의 군영에 바쳤다 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본 다른 부대가 다 우리도 저들처럼 공을 세워야겠다라고 다들 들떠가지고 흩어져서 진을 철려했어요. 이렇듯 서로 지나치게 전공을 다투었으니 패망은 필견이었죠. 그리고 신라군이 이때 너무 이기기만 하다 보니까 자만했던 모양이에요. 보통은 이러지 않았거든요. 신라군은 화랑 직접 가서 죽을 정도로 아주 단결력이 대단했는데 이제 와서 다 흩어져서 싸우려 했으니까요. 아무래도 역시 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다라는 것도 알수 있겠습니다. 이거 당군 역시 기를 놓치지 않을 정도로 역시 뛰어난 군대임을 입증했습니다. 당의 기동 전술은 앞서 말했듯이 대단했어요. 그들은 경기병을 이용하여 적군을 마구 습격하여 박살내는 역할을 수행했지요. 장창 부대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늘로 똘똘 뭉쳐서 적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기병대가 아무리 세다 해도 저 장창 부대가 당 굳건하게 버티면서 창을 막 들이대면은 그걸 뚫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저 부대들이 하나 뭉치지 않고 서로 흩어져 있었으니 각개 격파가 가능하죠. 그래서 결국 신라는 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도 이 신라의 조직력도 저 당과 전면전을 치룰 만한 그 능력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지휘관들이 이걸 말렸었는데 이걸 말렸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 것을 보아 당시 조직력이 영 좋지 않았다라는 걸알수 있죠. 이것도 고구려 부흥군과 서로 손을 잡았는데 이 부흥군이 이 신라하고 함께 조직적으로 당군과 맞서싸웠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그것을 보아서 성문전투 당시에 이 신라군은 아직 당군과 전면 대결하기에는 조직력이 영좀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문전투에서 신라군은 대패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문무왕은 당황했죠. 왜냐하면은 사마녀 당군에게 아군 장수들이 다 죽고 군대는 패퇴했으니까 이제 당의 본격적인 침략이 있을 때 막을 힘이 없잖아요. 이에 672년 9월 문무왕은 예군 사마 등 억류했던 당 관료들과 병사 170명을 돌려보낸 후에 자신의 죄가 죽어 마땅하니 저의 몸을 찢어 죽이더라도 따르겠습니다라고
라는 내용의 사제문을 당 고종에게 보냈습니다. 당 고종이 이걸 믿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사죄하는 내용의 그 문서를 보냈어요. 이거 673년 7월 1일 희대의 영웅 김유신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에 이찬 대토가 당에 붙어서 모반을 꾀했다가 잡혀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처와 자식들은 천민으로 만들었지요. 한편 당나라는 문무왕의 저자세에 안심했는지 아니면은 먼저 고려 부흥운동부터 진압하겠다 판단했는지 신라를 당장 밀어붙이지 않고 고구려 부흥 세력을 토벌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러던 사이 문무왕은 8월에 사열산성을 준축하고 9월에 구건성, 북형산성, 소문성, 주잠성 등 8개 성을 쌓았습니다. 이곳 대아찬, 철천 등을 보내 병산 백척을 거느리고 서해를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신라가 전투 준비를 하는 동안에 당은 고구려를 멸망시킨 지 4년 만에 고구려 부흥운동 세력을 다 토벌했습니다. 그후 말갈과 거란의 군사들과 함께 다시 신라의 북쪽 변경을 침공했습니다. 이에 신라는 이때 출격했죠. 이리하여 9번 싸워 모두 승리하고 2천여 명을 목을 베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신라도 당군과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그 노하우를 터득한 것이었습니다. 그후 신라는 675년에 매서소성에서 당 육군을 격파하고 뒤이어 기불포에서 서린기의 수군을 섬멸했습니다. 이래야 마침내 당군을 한반도에서 몰아내는데 성공했지요. 아 물론 저 평양 말고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신라는 나당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은 신라는 삼국통일을 어떻게 달성인가 그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추천하기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